여러분, 누에보 다리입니다. 이 호텔이 아파트 전체를 하나 빌리는 건데요. 좀 시설은 구리고 좀 비위생적이에요.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. 근데 뷰 하나는 진짜 누에보 다리가 정면에서 보이네요. 자, 또 비가 조금씩 오고 있고 또 저기는 해가 있고 어디선가 무지개가 필 것 같은데 자 저희는 이제 여행의 5일차 화요일입니다. 이제 출발할 건데 그 전에 아침을 먹어야 하는데 조식을 급하게 준비했습니다. 겉과 고추참치 캔이에요. 그 외에는 자 오늘은 어디 가죠? 오늘은 카미토 델 레이라는 데가 있는데 댐을 만들고서 그 완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무슨 왕 몇 세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아무튼 완공식을 축하를 했다고 해요. 그 왕이 걸어왔던 길을 기념해서 그 길을 관광코스로 만들었는데 그게 카미토 델 레이죠.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해가지고 나갔다가 오픈된 지 얼마 안 됐어요. 오늘 저희가 그곳에 가볼 겁니다. 일단은 아침부터 할게요. 저는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션이 차를 가지러 갔는데 보통 오질 않네요. 인터넷이 저밖에 안 돼서 만약에 길을 못 찾을 것 같으면 한참 뺑뺑 돌고 있을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돼요. 이게 뭔가요? 아 다행히 저는 살아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, 아직 지금 정신이 없어요. 아직 션이 날라갔어요. 파킹라스에서 빠져 나오는데 그 반대로 가는 길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뺑뺑 돌다가 거기 가려고 하는 곳만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. 나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이건 망했다. 인터넷도 안 되고 이 반대편을 어떻게 가느냐. 결국에는 역주행을 해버렸어. 역주행해서 그냥 올라가니까 이분이 추위에 떨고 계시더라고. 우리 떨어지지 말자. 우리 떨어지지 마는 걸로 합시다. 떨어져도 인터넷은 죽어가. 자 저희는 카미네토 델레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. 밑에 쪽에 파킹을 하고 지금 이 이상한 터널을 지나서 한 10분에서 20분은 가면 된대요. 저 걔가 아까부터 저를 되게 한심한 듯이 쳐다보고 있거든요. 이런 데를 왜 왔냐. 아유 저기 다 지금 헬멧을 쓰고 기다리고 있고요. 야, 역시 시간을 꼭 준수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시간 늦었는데도 그냥 들어왔거든요. 표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하네요. 아 이거는 머리에 일단 쓰고 근데 되게 신기한 애들이네요. 잘 어울리네요. 두상 예쁘네요. 여기는 무조건 헬멧 쓰게 되어 있어서 퍼펙트합니다. 저는 이제 공사 노가다를 할 준비가 됐고요. 문제 없습니다. 자 착용하시죠. 뭘 두려워하십니까? 이미 다 망가진 것을. 아, 김밥 잘 말게 생기셨습니다. 오, 이거 되게 매력 있는데? 그 아랍계 사람들 그 머리 터번 두르는 거 있잖아요. 이뻐. 아무튼 이게 단체로 모여서 한번 입장하거든요. 자, 긴 연설문이 끝나고 저희는 모두 감명받은 채로 입장하겠습니다. 아, 알아들었나요? 그럼요. 뭐라고 해야 하던가요? 저는... 이런 돌도 주워가면 안 되고요. 워킹 스틱 안 되고, 엄브렐라 안 되고 그 메인 로드에서 벗어나지 말고 버스는 30분에 한 번씩 온답니다. 그래서 6시까지만 있다고 했어요. 뭐 그 정도만 알아들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? 저는 한국말로 들어도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난 것만 말했습니다. 모자를 쓰니까 자존감이 떨어졌어요. 뭔 소리야? 저 완전 귀여운 펭귄 같은.
무슨 소린가 했는데 양이야 양. 어 막 먹네. 막 먹고 가네. 우와 이게 뭐야. 우리가 노스로 왔나? 어. Is this for the north entrance? 오케이 okay, 들어가시오. 오케이 okay. 자 드디어 탔네요. 3m 델레이의 복귀 차량 버스가 원래 18분이 걸리는데 지금 그 길이 공사를 해가지고 막힌 거예요. 그래서 한국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. 그래서 지금 뺑 돌아온 게 1시간 반. 너무 힘들고 이제 세비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주유소에 도착했어요. 주유소 제가 기름이 이만큼 남았어요. 57유로 정도 나왔네. 어 그라나다에서 렌트를 하고 세비야까지 3일 내내 이제 운전하고 57유로면은 어 상당히 나쁘지 않네요. 아 여러분 이거 차 렌트하시면 꼭 이런 걸 하나 준비해 가세요. 안 그러면은 내비 옵션을 하든가 해야 되거든요. 그냥 유심을 차라리 데이터 만땅으로 넣어서 아니면은 맵을 미리 다운 받아 오시던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저희는 이제 차를 반납을 하러 왔습니다. 그리고 직원분이 이제 저희가 얼만큼 이동했는지 기름은 풀로 채웠는지 스크래치는 없는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. Thank you. Thank you. Gracias. 자 이제 밥을 먹으러 갑시다. 너한테 이렇게 좀 남아있니? 지금 시간 10시 15분? 드디어 세비야에 도착해서 저희 저녁을 이제 먹으려고. 오늘 굉장히 바쁘네요. 진짜 너무 바빴어.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있죠. 누가 돌리겠어요. 세비야에서는 길이 이렇게 좁은데 차들이 막 지나가고 반짝반짝한 거북이 등껍질 같은 거 이루어졌네요. 자 식당에 왔습니다. 지금 여자친구 옆에는 여자친구 얼굴만한 랍스터. 얼굴보다 크네요. 이제 감바스 아히오가 나왔습니다. 이 감바스는 새우고요. 아히오는 마늘이라고 합니다. 차원이 다른 기쁜 맛입니다. 자 프라이드라고 했는데 프라이드긴 프라이드인데 그냥 구워진 형태로 나왔습니다. 맛은 어떻습니까? 짜요? 안 짜요? 저희가 신쌀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짭니다. 치킨 맛이 없어? 엄청 맛있는데? 이제 숙소로 가서 내일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빨리 자야 돼요. 그러면 내일 봐요.